비꼬부는 이재성님에게 예능은 빠질 수 없는 존재죠. 지상파, 케이블은 물론 웹 예능까지 섭렵. 정말 쉬지 않고 시청자의 웃음을 위해 달리고 있는 유느님.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기사에 따르면 이재성님의 방송 출연료는 회당 약 1,500만 원. 와. 올해 이재성님의 예능 프로그램 5개를 회차로 따지면 총 97회차. 97회차요. 97회에 하나에 1,500만 원이요. 이를 계산해보면요. 네, 상반기. 약 14억 5,500만 원. 와. 이렇게 대세 오브 대세인 이재성님에게 광고가 빠질 수 없죠. 휴대폰, 비데, 코스메틱, 식품 광고 등 올해 상반기에 찍은 광고 수만 무려 9개? 9개입니다. 이거 봐, 9개 찍었어요? 와. 몰랐어요? 얘기 안 해주셨어요? 와, 혼자 찍었네. 밥 사줘야 되겠네. 와, 9개나, 상반기에 9개나 찍은 거예요? 밥차 보내주세요, 밥차. 그중 비빔면 광고는 이재성님이 모델이 된 후 판매량 20% 증가! 상반기에만 총 1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얘기해? 이재성님은 역시 4달러! 그렇다면 이재성님의 2022년 상반기 광고 매출은 총 얼마일까요? 들어갑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성님의 광고료는 건당 약 7억 원. 총 9개의 광고를 계산했을 때 합은 약 63억 원. 광고로. 와, 63억 원이요? 좋다. 2022년 이재성님의 방송 출연료와 광고료의 총 매출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자, 합산 들어갑니다. 합산 들어갑니다. 아. 총 약 77억 5,500만 원으로 추정! 와, 말도 안 된다. 456억이 생긴다. 뭐 하실 것 같으세요? 456억. 그래도 형이 거의 군사 치지 않아요?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함과 동시에 기부 활동으로 사회까지 훈훈하게 만드는 이재성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함께 웃어주세요. 2022년 상반기 탑티어급 매출을 올린 스타 6위는 믿고 보는 유느님, 이재성님이었습니다. 와. 와. 아.